에 대한 어떤 기본을 의식을 하면서 이쪽도 그렇고 어둡고 반사 그림자 요거가 이제 기본이에요. 요 기본 속에서 이제 또 유아는 또 이제 장점이 그냥 그 원액 그 자체로 올려도 되고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소재라서 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시는 거 보여요? 약간 그 그림자인가? 아니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통나무를 얇게 슬라이스처럼 잘라놓은 아, 그런 거. 뭐 위에 올려져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보여요. 그래놓고 이제 뭐 사과의 밝은 톤은 이렇게 약간 주황색과 뭐 흰색, 뭐 노란색을 좀 적절하게 넣어서 사과의 어떤 밝은 느낌을 이렇게 이제 흰색을 좀더 넣어주고 밝은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요것도 요 뒤에 놓으면 약간 노란기를 좀 주는 그런 그룹도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 믹싱이 되면서 컬러의 느낌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구가 두개 있는 구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화는 아크릴보다 좀더 믹싱이 잘 되죠. 그렇죠. 아주 잘 되죠. 그리고 아크릴은 너무 빨리 말라서 안 돼. 그래 이제 아크릴은 빨리 마르는 것도 있지만 또그 리타더라는 또 지연제가 있어갖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약간 번거롭지. 유화는 그냥도 되는데 뭐 걔는 그것도 이렇게 얹어야 되니까 맞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지만 일단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 걔네들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쓸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약간 좀 습관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제 습관화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쓰는데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요 나무 통나무 살짝 잘라놓은 아 그런 거래 갖고 그런 느낌도 이제 살짝 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구를, 요 구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사과로 이제, 뭐, 이렇게, 사과의 느낌으로 이제 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기본은 이렇게 좀 양감을 충분히 줘놓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질감이랄까, 그 느낌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감적인 측면, 그리고 빛 들어오는 느낌, 요런 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연출을 해놓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빛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이제 좀, 요런데, 좀더 밝게, 노란색을 얹어도 되고, 붉은 흰색을 얹어도 되고, 이쪽을 좀 빛이 온다. 좀 세게 온다. 그러면 그 위에 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빛의 느낌을. 그래갖고 이제 종에다 그리는 건 뭐냐면, 종에다 그리는 장점은 완전히 그
물감이 빨리 흡수가 돼갖고 이렇게 그냥 그 위에다가 얹어도 돼요. 이렇게 다 밝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얹어도 전혀 전체의 어떤 대세에 지장이 없게끔 색감이 나온다는 거죠. 이쪽도 이쪽도 약간 그렇게 빛을 주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냥 캔버스였다면 미끄러지죠. 요런 요렇게 얹어 놓은 색깔들이. 근데 이제 이게 좀 아크릴과 유화용 보드에다가 그림은 이렇게 물감을 먹어 갖고 흡수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위에다가 그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따르게 그렸지만 이렇게 다시 이제 이 사과의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 위에도 얹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뭐 양쪽 다 이런 쪽도 이렇게 좀 약간 사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줄무늬라든가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믹싱도 되고 또 아직도 뭐 다 말라진 건 아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색이랑은 또 자연스럽게 또 믹싱도 되면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좀 더 이렇게 발색력을 줘갖고 이렇게 이런 데도 약간 이런 붉은색을 좀 이렇게 좀 얹어주는 이렇게 해갖고 좀 약간 질감적인 표현부터 해갖고 그 느낌을 내줄 수가 있는 이쪽에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또 그 장점들이 있는 그런 거라서 그 위에다가 얼마든지 더 얹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싶은 대로 더 하이트도 더 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유화의 어떤 불편한 점은 물론 이제 뭐 한 이틀 있다 와서 그리면 되는 거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는 또 좀 이렇게 더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걸 참고 뭐 이렇게 다 마른 다음에 그리는 것도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만 이제 좀 요령적인 측면 그런 것만 좀만 갖춰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괜찮게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노랑색 느낌과 또 이런 색깔들을 좀 만들어서 또 다른 부분 할 자리들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약간 노란기와 조금 밝은기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사과는 밑에 반사광이에요? 네. 아니, 아래쪽은 반사 느낌 이제 원래 좀 반사 느낌은 좀 이렇게 그 기본 색깔보다는 조금 더 뭐 밝게 해주는 게 좀 훨씬 반사가 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간 톤들을 좀 줘서 네. 좀 뿌옇게 약간 복화성처럼 이렇게 연하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또좀더 진한 색깔을 넣고 싶으면은 또 진한 느낌을 좀 내줘도, 그리고 또 외곽관계라든가 이런 데를 좀 다듬어줘 주게끔 해놓은 것도. 그리고 또 약간 뭐 여기에서 이렇게 줄무늬 같은 느낌 같은 것도 좀 적절하게 줄 수도 있고요. 사과의 질감 표현. 줄감 표현도 좋고요. 그래갖고 좀 안쪽을 조금 더 진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이쪽은 또 이쪽 동네가 또 이렇게 약간 좀더 메인으로 좀 어두워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쪽도 이제 이 부분을 좀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색감과 느낌들을 좀 맞춰주면서. 그리고 좀더 밝아 보이면 또 밝아 보이는 대로 또 이제 색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또 이쪽 안쪽은 또뭐 약간 녹색 느낌이 약간 들면서 이제 있는 자연스러운 이 사과의, 아이고, 너무 어떤 녹색이네. 계속 쌓아서 올리네요. 그렇죠. 계속 쌓아줘야지 이제 물감이 이제 밀도가 생기니까, 깊이도 생기고. 그런 거를 좀몇 번씩 해보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세필붓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물감 좀 넣고 붉은기를 좀 연하게 한번 살짝 넣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질감 표현을 좀 해주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뭐 그리다 보면 한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싶은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연출을 하고 외곽 정리도 하면서 이제 저기도 그렇고 이쪽도. 지금 이런 거 말고 이제 붓을 좀 많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자리들을 좀
해주면서. 진짜 사과 같아요. 저는 저 그 사과 꽃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하는 데가 좀 어려웠어요. 원래 거기가 좀 귀찮지. 그럼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여기도 좀. 해갖고 좀 비춰지는 그런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나무, 통나무라기보다도 잘라진 이런 질감들까지도 좀 표현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의 질감적인 측면들을 좀 느낌으로 연출을. 이게 사실 이런 스타일들은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이제 이렇게 밀도가 나오는 그런 거래갖고. 약간 붉은기를 좀 얹어서. 그림자도 이제 적절하게 뻑뻑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런 페인팅 오일 그거를 좀 적절하게 묻혀갖고 그림자도 있고 안에 부분 잡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적절하게 만져서 외곽 정리도 웬만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그린다면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용도도 많지만 또 바닥 정리도 어느 정도 또 적절하게 너무 퍼지지 않게 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적절하게 얇은 걸로 이제 이렇게 깨진 자리라든가 그리고 통나무에 그 이렇게 통나무에도 재질 표현할 거야 질감 표현? 뭐 살짝 하다가 하는 거지 뭐 라이트의 느낌을 조금만 이렇게 내줘도 되고요. 사과든 뭐 어떤 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색을 주고 발색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좀 얹어주면서 재질감도 좀 주면서 이렇게 이쪽은 좀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가든 뭐 어떻게 그리든 좀 나름대로의 또 발색과 또 중간 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치를 시켜주면 그놈부터 튀는 거 있으면 또 튀는 놈도 좀 적절하게 좀 잠재워주기도 하고요. 중간 톤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혼자 놀지 않게 연출도 해주고 이것도 밑색이랑 또 약간은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믹싱을 시키면 또 믹싱이 돼요. 또 그것도 하나 두시면 좀 더 편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옆에 또 사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의 또 이런 사과의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믹싱이 잘 된다는 거, 물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그런 물감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밑색과 이렇게 서로 믹싱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사과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른 것은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나름의 또 뭐 약탕기? 약탕기 느낌은 어떤지 그거는 이제 한번 여기 또 도화지를 한번 바꿔갖고 약탕기 이제 얼추 스케치는 해놨으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시간은 뭐 그러니까 그 약탕기에 이게 일단 뭐 어떤 계속 어떤 개체적인 측면으로 지금 이제 네. 해는 과정이니까 사과도 하고 뭐 벽돌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느낌들 그것들을 이제 해 보다 보면 이제 다양한 질감과 또 어떤 양감 어떤 건 또 반사체 같은 경우는 또 뭐 양감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반사에 대한 그 느낌들이 또 우세한 관계로 또 그 느낌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좀 두루두루 한번 경험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배경과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단 개체 표현, 관찰력 뭐 이렇게 색감 연습 뭐 이런 거 이렇게 질감 연습 이런 거를 좀 해보는 시간이니까 그걸 위주로 이제 해는 거죠. 그래서 뭐 약탕기 같은 경우는 뭐 좀 물론 윗부분은 좀 밝은 색깔이니까 일단 냅둔다 치고 좀 먼저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들을 비춰지는 이런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면. 어두운 색깔과 또 반사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런 색깔들을 한번 느낌 위주로 그려보는 거죠. 좀 세게 비치는 자리도 있고 좀 적당하게 비춰지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아랫부분은 거의 뭐 블랙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런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직시해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약간 반사도 있고 뭐 어떤 질감적인 느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그냥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서 느껴지는 색감들의 변화라든가 그 느낌들에 대한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갖고 뭐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늘색이 싹 스치듯이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 느낌이 이렇게 싹. 마당에서 찍은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쪽은 또 좀 더 푸른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더 푸른 느낌으로 또 여기서 또 서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약탄기를 그리긴 하지만 또 이게 약탄기에서 오는 다양한 질감의 색감들, 또 이게 이제 그 외쪽 이렇게 비치는 약간 푸른 기가 도네요. 그러니까 약간 비친 건가? 비치는 거지. 거의 그 약탄기라든가 이렇게 진한 것들은 거의 거울 같은 느낌을 가져요. 거울 같은, 거울 같이 이제 비춰지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를 항아리라든가 약탄기라든가 이런 애들은 거의 뭐 그냥 비춰지는 느낌이 거울처럼 그 외벽, 외관이 이제 비춰진다고 보면 되죠.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 어떤 물감의 어떤 느낌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배경이 비춰지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런 데도 이렇게 좀. 그래갖고 이제 직시 어떤 걸 관찰도 관찰이지만 이제 물론 어떤 직시된 느낌. 자기에서 탁 와 닿는 대상을 보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어떤 색감 연구랄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틀리면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뭐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유아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담을 없는 수채화 같은 경우는 아주 부담스러워서 막 겁먹고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 대신 유아는 이제 이렇게 망쳐지기도 하지만 또 망친 거를 뭐 다시 또 원대복귀,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고 새롭게 다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인 거죠.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신다면 뭐 감안하고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또 다른 느낌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또 다른 표현 조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뭐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켜보면서 그려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림자 느낌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어떤 분이 유아물감 있는데 사용 방법을 모르겠대요. 사용 방법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유아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노는 거래 갖고 사용 방법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네. 이제 뭐야 그 이렇게 도구들을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도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물감이 이제 유성이니까 요 유성 물감을 빨아야 되고 그냥 물감 자체로 이렇게 막 그리다가 뭐 그리는 건 뭐 이렇게 수채화 물감이나 뭐 사실은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려지고 난 다음에 사후 문제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다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좀 석유통이라든가 이렇게 요런 석유통이 있어야지 물감 붓을 오래도록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석유통